등터에 과자가 있는 걸 보고 주우러 가는 진구. 하지만 주우려고 하자 과자가 멋대로 움직입니다. 비실이가 몰카를 찍으며 인성 터진 짓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걸 또 아이들을 초대해서 TV로 다 같이 보는데요. 진구는 도라에몽에게 복수할 수 있는 도구를 달라고 하고 이게 딱이라면서 도구를 꺼내주는 도라에몽. 이걸 들고 찍기만 하면 상대가 곤혹스러운 일이 알아서 벌어진다고 합니다. 화장하는 엄마를 찍자 이렇게 괴물 같은 모습으로 거울에 비치고 엄마는 충격 때문에 기절하고 말죠. 마지막으로 이 팻말을 들면 모두들 강제로 만세삼창을 하게 되며 무슨 짓을 해도 무조건 용서해준다고 합니다. 노래 부르면서 가는 통통이를 카메라로 찍자 새와 고양이가 경련을 일으키고 온 동네 유리창이 다 깨지고 멀쩡하던 사람들도 다 픽픽 쓰러지기 시작하죠. 그러다가도 팻말만 들면 만사 오케이입니다. 비실이도 모형 배 가지고 도는 와중에 진구에게 카메라로 찍혀서 연못에서 공룡이 튀어나오기도 하고 공터에서는 진구의 도구 때문에 이 난리가 나기도 하는데요. 2015년엔 이집트의 방송사가 페리스 힐튼에게 비행기가 추락하는 수위가 넘는 몰카를 했었는데요.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수위를 넘나드는 장난을 쳐놓고 몰래카메라라고 뻔뻔하게 구는 방송사나 유튜버들을 저격한 에피소드 같네요. 내일 가족들이랑 단풍산에 가기로 했다며 자랑하는 진구. 하지만 저번주에 다녀온 퉁퉁이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고생만 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빠는 단풍산 가는 걸 취소한다고 하죠. 진구가 산에 가고 싶다고 조르자 도라에몽은 도구를 꺼내는데 지도를 펴고 진구네 집에 나침반을 올려놓자 왠지 모르게 집 밖으로 다 나가버린 진구네 가족들. 심지어 비가 와도 집에 들어가기 싫다고 합니다. 나침반을 떼자 다시 집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진구. 이걸 올려놓으면 사람이 아무리 많은 곳이라도 누구도 출입하지 못하게 하고 혼자서 마음껏 즐길 수 있다고 하는 이기적인 도구죠. 다음날 아침 단풍산에 가기 위해 개운하게 일어나는 진구. 그리고 지도 위에 나침반을 올려놓습니다. 그러자 진구도 나침반의 영향 때문에 다른 데로 가자고 하는데요. 도라에몽은 진구에게 도구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하는 배지를 달아주고 이슬이와 함께 아무도 없는 산에 소풍을 갑니다. 예쁜 풍경을 보며 한참 걷다가 진구는 힘들다며 대나무 헬리콥터를 타고 가자고 하고 도라에몽은 여기까지 왔는데 경치를 즐기자면서 4차원 주머니를 풀밭에 숨겨두죠. 그리고 정상으로 가기 위해 케이블카를 타러 가지만 나침반의 영향으로 인해 일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오지 못하게 하고 자신들만 즐기려고 하니 이런 일도 일어난 거죠. 어쩔 수 없이 걸어서 산을 올라가기로 하는데 길을 잃어버린 진구 일행. 심지어 주머니도 떼놓고 와서 길을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기적으로 굴던 진구와 도라에몽은 과연 무사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도 엄마에게 탈탈 털리고 있는 노진구. 유독 심하게 털렸는지 질질 짜면서 집 밖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슬이도 울면서 거리를 배회하고 있고 비실이도 엄마는 말이 안 통한다면서 울고 있고 퉁퉁이는 엄마한테 실시간으로 쫓기고 있습니다. 그리곤 다 같이 모여서 서로 우리 엄마가 더 나쁘다고 하고 있는데 도라에몽은 진정 좀 하라면서 도구를 꺼냅니다. 이 도구는 멀쩡히 살아계신 엄마를 바꿔버리는 인성 터진 도구로 사진을 섞은 뒤에 두 장씩 한 집에 넣으면 같이 들어간 사람이 엄마로 바뀌죠. 비실이는 진구 엄마, 진구는 이슬이 엄마, 이슬이는 비실이 엄마로 바뀌었습니다. 두고 온 게 있어서 잠시 진짜 집으로 가는 진구는 엄마를 마주치는데 너가 우리 집에 웬일이냐며 진구를 아들로 생각하지 않는 엄마. 그 후 진구는 이슬이 침대에서 저러고 있는데 이슬이 엄마가 아까는 화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합니다. 또 청소하다가 실수했을 때도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고 토닥여주죠. 그 무렵 이슬이에게 용돈을 주면서 아까 일로 엄마를 미워하지 말라고 하며 사과하는 비실이 엄마. 비실이도 간식 준비해놨으니 가서 먹으라는 진구 엄마의 말에 진구가 말했던 것과는 다르게 상냥하시다고 생각합니다. 해가 지자 아이들은 모여서 각자의 엄마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엄마도 사람이라 실수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다들 좋은 분이라고 하면서 엄마 바꾸는 걸 그만두겠다고 하는 아이들. 엄마를 맘대로 바꾼다는 도구 자체는 뭔가 인성 터진 것 같지만 이런 교훈을 주기 위해 만든 도구는 아니었을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